2018년 8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세 차례나 기획, 방영된 은혜로교회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과 함께 여론몰이를 위해 검찰에서 공소가 제기되기도 전에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칭 피해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대여까지 써가며 마치 사실인 양 조작방송을 하였고 이로 인해 전 국민이 공분하고 비난하는 왜곡된 여론이 조성되어 실제 사실관계가 아닌 여론에 따른 21세기 종교 재판을 한 것이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여 재판을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심지어 객관적인 사실과도 배치되는 내용을 결정적 근거라고 판결문에 적시하며 사실상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설마 21세기에 그런 판결이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는 명백한 사실임을 증명하고자 한다. 정말 은혜로 교회 신옥주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내려진 판결이 공정한 판결인지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 증명할 것이며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그 판단을 맡기고자 한다. 1. 이단 프레임을 씌운 종교 재판의 뿌리. 은혜로 교회 사건은 말씀을 받고 피제 자신이 스스로 자원하여 가족까지 데리고 이주를 하였으나 자신이 다른 성도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자 하거나 사익을 취하려는 등 욕심대로 되지 않자 변심한 후 아무런 말도 없이 나간 자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결정했던 일들을 마치 강요에 의한 것임 양 자신의 과거를 합리화하기 위해 또 일부는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그런데 사실 본 사건의 근본 뿌리는 기독교계의 암적 존재들인 자칭 이단 감별사라고 하는 병신도 인규관사와 예정합신 박형택 목사, 예정합신이 주축이 된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이단 규정 때문이다. 은혜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신옥주 목사님은 2008년 6월 16일 종로 5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처음으로 다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셨다. 이 송사가 일어난 2018년 7월은 다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신 지 만 10년이 되던 해이며 신옥주 목사님께서 6으로 60이 되시던 해다. 교회와 사택을 오가시며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시는 일에만 매진하신 신옥주 목사님께서는 단 한 번도 다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신 적도 없으시며 다른 목사나 부흥 강사를 불러 부흥회를 하거나 설교를 하게 하신 적도 없으시다. 전 성경을 통으로 보시고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해석하여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의 비밀을 창세 이래 최초로 밝히시는 새 언약의 말씀을 전하셨고 옥에 계신 4년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밝히시는 일을 하셨고 지금도 밝히고 계시며 2년 7개월째 신문에 공포하여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계신다. 그런데 자칭 이단 감별사라고 하지만 이단 조작자라고 판명된 감리교 이인규 권사, 예정합신 소속의 교인 한 명 없는 박형택 목사와 그가 소속된 사단의 하인 예정합신은 박형택 목사의 이단 몰이에 힘을 실어주는 뒷배경이 되어 교회와 목사에게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인 이단 규정을 만발하였다. 이들이 이단 정죄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밥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여자 목사들을 표적으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사나 카페 등을 통해 동일한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마치 공론화된 사실인 것처럼 교묘한 언론 플레이를 하였고 이들로부터 이단 시비에 걸린 목사들은 이인규 박형택을 초청하여 이단 세미나를 개최하고 강사료를 주고 입막음을 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신옥주 목사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지 않자 계속해서 거짓말로 이단몰이 여론을 조장하였고 그들의 거짓말들은 후에 기획 수사의 뿌리가 되었다. 하지만 신옥주 목사님께서는 이들의 이단몰이를 정면 돌파하시기 위해 이인규 박형택에게 공개적으로 누가 이단이며 무엇이 이단인지 쌍방이단성 도덕성 공개 공청회를 제안하셨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장한 대로 은혜로 교회가 이단이라고 공개적으로 입증할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공청회를 하루 앞둔 날 갑자기 다른 교회에서 이단 세미나를 하는데 공청회에 나가면 세미나를 못함으로 대신 강사료를 줄 것이냐는 말도 안 되는 이유와 핑계로 공청회에 불참한 자들이다.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사정은 이러니까 안 들어가시라고 얘기를 하고 이인규 씨는 그냥 나와라 이거 아니 본인이 한 이야기를 본인이 뒤집고 아니, 있는데 그거를 여기서 말하면 되겠습니까? 3일 동안 행사가 여기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에서 150만 원에 강사 빌려 타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자들에게 신옥주 목사님께서는 오히려 진리로 돌아서라고 권면하셨다. 그런데 이들은 신옥주 목사님의 설교가 자신들을 비방했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뻔뻔한 일들을 서슴치 않았다. 결국 이인규와 박형택은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대로 기독교 교단들에 의해 자신들이 이단이라 정죄당하였다. 또한 최근 이들에게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이들이 금품이나 자신들의 밥벌이를 위해서 이단 조작을 자행해왔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책에 출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처분 소송에서 패배하면서 오히려 책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판단을 받아 이단 조작자라는 그들의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내었다.